안녕하세요. 자, 오늘 뭘 먹으러 가냐면은 그냥 배가 고파서 일단 밖으로 나왔거든요. 친구들이랑 맛있는 거 한번 먹으러 가볼게요. 저희가 오늘 찾아온 곳은 고요남이라는 55cm 육회초밥으로 유명해진 식당입니다. 저희가 사는 곳 근처에도 지점이 많은데 수원 인계점은 새벽 2시까지 영업을 한다 그래서 저희는 이리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. 자, 메뉴 한번 확인해 볼게요. 이것저것 뭐 고인돌 갈비도 그리고 여러가지 다 보이고 있어요. 그런데 오늘 저희가 먹을 거는 이거 55cm 육회초밥이랑 눈꽃 갈비초밥,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. 기본 반찬 세팅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. 묵국도 나오고 여러가지 밑반찬들이 나오는데 묵국이 참 맛있었어요. 초밥 빈 거 있잖아. 이거 나왔을 때가 한 3-4년 전에 3년인가 2년 전에 나오지 않았냐? 그때 이거 꽤 오래됐어. 어, 좀 오래됐는데 근데 보기만 하고 솔직히 한 번도 안 가봤어. 나 처음 먹어. 우리도 처음 먹어봐. 그래서 그냥 한번 검색해본 김에 온 거야. 딴 데는 대부분 다 11시, 막 10시 우리 동네 그런 데 다 끌어왔는데 여기만 본점이라고 새벽 2시까지 해가지고 온 거야. 여기 백반 맛집인데, 백반 맛집. 백반 맛집이야, 여기 또? 이거 들어오자마자 밑반찬 깔아주던데 공깃밥 하나 시켜도 돼요? 썸네일 찍어야 되니까 요거 한번 놀라는 거 한번만 하나 한 번만 그냥 좀 5천 한 번만 하고 끝내자. 놀라는 거? 아, 그냥 이게 와야지, 이게 와야지. 안 와도 안 와도 돼. 왜 그거는 그냥 갔다가 사진 붙여다가 그냥 크게 키워버리면 되는 거야? 그냥 어. 쳐다보고 이런 거 요 정도 저거 하는지. 뭐 아직 촬영 중이야 그냥. 계속 꼴 돌리는 거야. 어떻게 찍어야 돼? 그냥 너 그냥 그런 거 알지 크다는 느낌. 어. 어, 갑자기 이렇게 뭔가 하나 둘 셋 하면 그냥 하고 그냥 빨리 쪽팔리 뛰어 빨리. 나온다. 음식 나온다. 네? 네, 이제 하나 소스가 지금 없어가지고 지금 만들어서 같이 나왔어. 아, 예. 어이구. 아, 예. 잘려있고 간 돼있는 거예요? 네. 잘라져 있으시오. 네. 예. 예. 이거 하나당 55cm래. 두 개 합치면 1m 10 정도 나올 거예요. 나 이거 처음 먹어보거든. 어. 잘 먹겠습니다. 응? 잘 먹겠습니다. 아, 이런. 여기 깻잎도 보이고 이런 식으로 돼 있네요. 당도 나와요. 안에 고추장이 들어가 있어. 비빔밥 먹습니다. 비빔밥. 응. 비빔밥 먹는 거. 맛있다. 이거는 간 별로 안 돼 있는 거. 잘 돼 있는데? 응. 근데 맛있어 다. 손가락이라도 카메라 출연하고 싶은 거야? 어? 어, 여기서 뭐가 들어있는지 구분할 수 있겠네. 어, 뭐가 들어있는지 지금 확인을 하는 거라고 지금. 맛있다. 영맨 그거 한번 해줘. 이거 요즘에 유튜브 유행이잖아. 뻑뻑뻑. 나 그거 몰랐는데. 어떻게 하는 거냐고 잘 봐. 고요남 배. 고요남 배. 아, 안 돼. 별로 하기 싫은 분이 있다는데. 금방 먹네. 뭐가 더 맛있냐, 너? 아무래도 나 이게 더 맛있지. 불고기가 훨씬 맛있어, 이거. 눈꽃, 이거. 육회보다는 개인. 육회, 나 이런 살, 뭐지? 응. 이런 거 싫어하잖아, 안 익은 거. 아. 근데 이거 맛있는데? 괜찮아. 육회? 어. 나 원래 육회 안 먹잖아, 회도 안 먹어. 그? 뭐 내용물이 든 게 없어서 뭐 얘기할 게 없네. 그냥 고추장 양념에 깻잎에 그냥 위에 고명 좀. 그러니까
개인적으로 보면은 이건 솔직히 아이디어 상품이야. 그냥 아이디어 상품이지 뭐가 특별한 엄청난 맛이 있고 뭐 그런 건 아닌 거 같아. 근데 한 번쯤은 와볼, 한 번쯤은 와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먹을 수 있는. 또 이걸 꼭 먹어야 되겠다 찾아오는 것보다 차라리 난 육회 맛집을 가서 육회 비빔밥 먹겠어. 육회 비빔밥 먹겠어. 그러면은 일어납시다. 아이디어가 괜찮은 거지 막 그렇게 맛이 엄청 특별하고 막 그런 집은 아닌 것 같아. 어, 오, 진짜. 와, 감사합니다. 아, 유튜브 각이었는데. 아, 아, 영어, 아, 영어 5바이트 박을 수 있었는데, 박을 수 있었는데. 그러면은 2차 맛있는 거 먹을 것 같아. 저거 먹었으니까 2차 먹을 거 같으니까 다음에 또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. 수고하세요. 수고하세요. 바이바이. 이런 집을 좀 많이 찾아야 되는데, 어떤 거냐면 새벽까지 하는 집 있잖아. 최소 늦게까지 하는 집. 그런데 막 많이 돌아다니는 것도. 맛집은 너무 일찍 닫아. 맛집들 너무 많이, 손님이 많고 그러니까 일찍 닫는데.